참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 벌써 봄이 되었습니다. 그죠? 제 옷도 밝죠. 참 부녀절도 지나고 부활절도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녀절이 부활절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예, 부활절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됐죠. 그죠? 예. 참 부녀절은 우리 중국에서는 예, 참 굉장한 축제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에는 우리 여성들이 존중받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우리 그날 우리 남성분들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시고 또 우리 여성들을 얼마나 치아해 주셨는지요. 지난번에 부녀절 보니까 누가 시를 낭송하는데 우리 여성은 꽃 중에 꽃이요 보배 중에 보배요 얼마나 그렇게 치아를 하는지 제가 정말 굉장히 막 착각에 빠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들이 그렇게 치아를 하니까 정말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꽃을 보려면 나를 봐라. 그래서 그 착각은 하루만 하시죠. 그죠? 부녀절 하루만 하루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꽃을 보려면 꽃을 봐야지. 왜 우리... 예, 그렇게 참 부녀절 날은 즐거운 날인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절 더 많이 나오신 건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앞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한 육체로 덧입게 될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신령한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소식이 참으로 기쁘고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죠. 여러분들 죽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죽음이란 관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 갈 수 없는 길이 이 죽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고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겠지.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형 날짜를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한대요. 근데 사형을 집행할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감옥에서 이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근무하던 한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재판에서 사형은 언도하지만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언젠가는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사형 날짜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갇혀있는 사형수들이 날마다 날마다 불안한 거죠. 언제 내가 내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질까? 아무도 몰라요. 자, 하루가 지납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고 하루 푹 자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습니다. 차커덕 철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간수들이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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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의 사람이 그날 사형당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은 아침만 되면은 정신을 딱 바로 곤두세워가지고 철문이 열리면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면은 그 발자국 소리가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 방을 지나가면 살았구나. 살았구나. 내 방 앞에서 멈추면
내 방 이전에 멈추면 살았구나. 근데 이제 내 방 앞에서 멈추면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이 스님께서 이제 한번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스님께서는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굉장히 덕스럽게 감옥에서도 사셨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는 참 궁금했대요. 저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제 그날이 그 스님께서 중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고, 젊은 이제 간수들이 와서 딱 잡아가지고 옆에서 부축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려고 안 하잖아요. 딱 부축을 해서 끌고 가죠.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발이라도 안 갈까 궁리하면서 버티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끌고 가는데, 한참을 끌고 갔는데 봤더니 그 중이 지나간 자리가 물이 흥건 있더래요. 가면서 오줌을 싼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하루는 젊은 청년이 사형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그런 사형수들이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참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긴 한데, 그 청년에게 이 장로님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고집이 세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장로님으로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 청년이, 너무나 젊은 청년이 이제 사형당하는 날이니까 이 장로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참 가슴 아프면서도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그 형제를 데리러 갔는데, 딱 그 방 앞에 서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오늘이 날입니까? 하더니 담담하게 나오더래요. 담담하게 나오면서 그 집행 장소까지 걸어가는데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가고, 그 단두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뭔가 물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죽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음이라는 관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들은 창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고, 우리는 창살 없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에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죄의 노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떵떵거리면서 고개 세워 교만이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죽음이란 관문을 거쳐가야 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형수들이 내가 언제 죽을지 감옥에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사형수된 우리는, 죄인된 세상 사람들도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예. 이런 우리가 사형수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감옥 없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사형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 우리가 갈 곳이 어딥니까? 죽음을 통과하여 지옥불로 갈 거죠.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처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믿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이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면받아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무죄 석방되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히 사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두렵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것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 피로 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형수로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25년 만에 무죄 석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형, 내일 모레 사형 당할 사람이, 예, 무죄인 것이 판명되어 가지고, 예, 그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너무 기쁘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게 감옥에서 죄수처럼 살아갈까요? 세상에 나왔으니까 살아가는 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형수 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그날이 언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죄인 된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고,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신령한 육체를 입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달라져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옛날에는 살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다는 것이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죠. 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요.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달라져야 될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에서 이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서, 예,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분은 바뀐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사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남편은 좀 성격이 과격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자, 일 나가서 이제 딱 저녁 때가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면은요. 이 아내가 하기를 남편이 들어오면 무섭대요. 왜냐면 들어오면서부터 막 이제 화를 낸대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하면서 내가 말이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이제 이렇게 막 언짢게 얘기하니까 이 부인은 저녁 때 남편이 들어올 때가 되면은요. 이제 어떻게 생각, 아휴. 저 인간 또 들어가지고 얼마나 내 속을 긁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 들어온 게 반갑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속을 썩일 생각부터 먼저 하고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기보다 이제 언짢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찌푸리고 있죠. 자, 이럴 때 이것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속상할 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내 욕먹어서 기분 나쁜 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남자들이 세상에서 바깥에서 살 때 어때요? 세상에서 사는 게 쉽습니까? 사실 돈 버는 거 힘들지 쉽지 않고요. 또 일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든지 험한 일 하면 욕도 듣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쌓여있는 게 많으니까 자 집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본인이 왕이잖아. 집에 오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그냥 쌓여있는 거 욱 푸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남편의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내 감정 상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유 저 사람 밖에서 참 되게 힘들었나 보다 한번 생각을 해주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한번 하면 어 되게 힘들었죠.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마음이 싹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하고 이러고 하고 싶고 그렇지만 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속이 쑥 내려가면은 아 당신도 힘들었죠? 이러고 서로 그러면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 기분보다 하나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망나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수록 부부간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기보다 원수가 되어서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혼해버리는 것이 정상인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관점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합니까? 불화하게 합니까? 대립하게 합니까?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있는데 모두가 내 입장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불화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내 중심으로 살던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되었다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동포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폐암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실 운명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기였기 때문에 이제 폐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끼웠어요. 근데 그 호수에서 나오는 것이 고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온갖 일을 다 해도 이 허파에서, 폐에서 나오는 고름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포기한다. 당신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누가 외국에서 가져온 천연 항생제를 주더래요.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 타서, 항생제니까 고름을 아마 없애겠지 해서 그거를 물에 타서 그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계속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2, 3일이 지나니까 이 폐에서 나오던 노란 물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의사 선생님이 막 오시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고름이 다 없어졌어요. 염증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실화예요. 근데 이 부인은 그때부터 이 천연 항생제에 꽂혀가지고, 야, 이것만 먹으면 폐암 환자도 낫고, 이것만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온 데 다니면서 다 선전하면서 그 약을 물어보지도 않는데 계속 온 데다 선전하고, 만나는 사람만 이거 먹어라, 우리 남편이 이거 먹고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막, 예,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홍보할, 영업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했잖아요. 그죠? 지옥으로 가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감격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26장 27장에 보면은, 예,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 예수를 전하니까, 그 아그립바 왕 앞에 예수를 전할 때 베스도 각하가 이 바울을 보면서 당신이 그 많은 학문이 당신을 미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이분은 확실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으로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죠. 우리 눈으로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부활할 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데 언젠가 그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형 집행을 당할 날이 있는데 그날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믿지 마시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신분이 달라지죠. 두 번째는 뭐가 달라집니까? 사는 것이 달라지죠.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불화가합니까? 화목합니까? 화목하게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만 화목하게 살지 마시고 예, 불화한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